아이패드 프로 리버스 충전? 이렇게나 넓은데 다 되게 해주면 안 되나?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애플의 가을은 항상 재밌는 소식이 넘쳐나죠. 당연하게도 이번 아이폰 이벤트가 끝이 아니에요. 애플의 이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막 신제품을 받아가지고 신나게 써보고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이벤트가 새롭게 온다고 하니까, 막 다가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막 마음이 불안하고 바쁘고 좀 그렇네요, 사실. 이렇게 애플은 종종 10월 이벤트를 열어서 9월 아이폰 행사하고는 다른 아이패드 라인업 혹은 맥 라인업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애플이 온오프라인 행사가 아닌 미디어를 통한 발표 정도로만 신제품 공개를 할 것 같다고 마크 골먼이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올해가 가기 전 애플 입장에서는 더 내놓을 제품 라인업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지, 그렇다면 지금 더 이상 우리가 구입을 하지 말고 기다려봐야 하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섯 개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는 2021년 4월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있던 루머 중에 하나였어요. 큰 디자인 변화는 없지만 기다릴 만한 기능적인 변화 몇 가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미니 LED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저도 이건 좀 지겨운 소식이긴 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런데 이번은 좀 확정적인 것 같아요. 11인치와 12.9인치 모두 디스플레이 리프레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반반인 상황인 것 같아요. 11인치가 과연 미니 LED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인데, 이전에도 애플은 디스플레이에서 사이즈별로 스펙 차별을 둔 적이 있었죠. 이렇게 전적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 디스플레이 패널 수급 문제도 그렇고 양산했을 때 가격 부담도 있을 거라서 큰 사이즈 딱 12.9인치 하나로 이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운영할 거라는 계획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M2 칩 탑재는 당연히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마땅히 이 엄청난, 이 훌륭한 칩셋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이패드 OS 생태계에서는 딱히 없지 않나? 뭐 그걸로 뭐 할 거야? 이런 불만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그 진짜 프로급의 성능을 프로급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 아이패드 프로의 무선 충전 지원에 대한 루머는 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후면 애플 로고가 더 커진 사이즈의 글래스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며, 이 부분이 맥세이프 충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아 뭐 이거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어요. 지금 맥세이프 단독 사용으로 충전 속도가 최대 18W급인데 충전 속도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신규 액세서리나 다음에 제가 소개할 리버스 무선 충전을 위한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리버스 무선 충전도 작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루머인데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이폰에도 적용이 안 된 이 기능이 과연 아이패드 프로에 이렇게 먼저 들어올지가 미지수인데, 또 이거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라면은 우리의 애플 분석가 마크 걸먼이 최근에 한 번 더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2022년 아이패드 프로에는 무선 충전과 리버스 무선 충전 지원이 될 거다. 가능성 아주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후면이 광활하게 넓은데 리버스 무선 충전의 위치를 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맥세이프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 나온 에어팟 프로를 여기다가 충전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장면?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일리는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스탠드에 세워둔 상태에서도 맥세이프 정도라면은 에어팟 프로가 충분히 여기 후면에 알아서 붙어 있을 텐데, 이렇게 수납까지도 된다 하면은 정말 기대해볼 만한데요. 일단 재밌으니까. 애플은 오랫동안 40만원대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아이패드 모델 판매를 꾸준히 하고 있죠. 이렇게 아이패드 라인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올해 좀 흥미로운 소식이라면 그동안 이렇게 좀 어떤 저렴이 혹은 가성비 아이패드로만 유지를 하고 있었던 이 아이패드 기본형에 하이엔드 아이패드에만 적용이 됐던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오래되고 변함없던 아이패드 전통 디자인을
버려버리고 현재 아이패드 라인업의 통일을 위해서 플랫 엣지와 라운드 코너의 모던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하지만 여전히 상단과 하단 베젤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단에는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는 홈버튼 역시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또 좀 의아한 게 한편에서는 애플이 현재 아이패드 미니와 에어에 맞춰서 딱 라인업 통일을 할 건가 봐요. 10세대 아이패드에도 상단 파워 버튼 터치 아이디를 새롭게 선택을 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아이패드 이 기본형에 큰 변화가 들어온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가성비 아이패드 관련해서 들려오는 어떤 흥미로운 소식, 루머 같은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꽤 다양하고 꾸준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좀 재미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현재 아이패드 9세대를 제외하면 다른 최신 아이패드에는 USB-C 포트가 탑재됐는데 올해 출시될 아이패드 10세대에도 라이트닝이 아니라 이제는 USB-C로 리프레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다가 카메라 개선이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칩셋은 A14이 유력하며 헤드폰 잭 역시 좀 슬프게도 다른 아이패드 모델에 맞춰서 이제는 기본형 아이패드에서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2020년 M1 칩이 처음에 탁 추가된 이후로 그 이후로는 맥미니 업데이트는 없었어요. 그런데 신제품 사이클 주기로 보아도 그렇고 업데이트를 시점이 이미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애플 실리콘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폼팩터인데도 불구하고 첫 시작에서만 하이라이트가 되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잠잠했는데 이번이 바로 그 타이밍이란 소식입니다. M2와 M2 프로 칩이 탑재된 맥미니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디자인 변화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하이엔드 칩셋과 주된 디자인적인 걸 포함해서 주된 변화는 맥미니와 맥프로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맥 스튜디오에 아주 몰빵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맥 스튜디오와 맥미니는 뭐 가격대도 그렇고 용도도 완벽히 다르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맥미니는 여전히 애플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고성능의 만능 머신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번 업데이트, 맥미니 업데이트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작년 4월에 이 애플 TV 4K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때 당시 업데이트가 시리 버튼이 탑재된 리모컨이 새로 나왔고 또 그걸 포함해서 큼직한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게다가 SKT에서 기본 단말로까지 사용 가능해지면서 부쩍 사용 인구가 늘어났던 아주 드물었던 국내에는 드물었던 애플 제품이었는데 새 애플 TV는 A12에서 A14 칩셋으로 그리고 램은 4기가 또 여기다가 용량 언급이 따로 없는 걸 보니까 현재 옵션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 TV 4K를 제가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굳이 애플 TV를 또 바꿀 만한 포인트는 없을 것 같아서 큰 흥미가 없는 제품이긴 하지만 여전히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애플 분석가 밍치코가 그것도 여러 번이나 언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이 이번에 업데이트하는 그 새로운 애플 TV의 가격을 낮출 거라는 소식입니다. 추가로 루머에는 없지만 개인적인 욕심은 과거에 애플 TV에는 있었던 옵티컬 광단자의 부활. 저는 이거는 좀 진짜 부탁할게요, 애플. 아니, 스피커. 좀 사운드바든 다른 스피커든 마음대로 연결을 좀 해서 좀 자유롭게 쓰게 합시다. 이거는 부탁합니다. 2019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었던 맥 프로, 심지어 다른 데스크탑 제품들이 바쁘게 새로운 칩셋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맥 프로 소식은 그냥 간혹 루머상 곧 업데이트가 된다, 곧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려올 뿐 뭐 혹할 만한 그런 확정적인 루머는 없었어요. 물론 애플이 지난 맥 스튜디오 발표 행사에서 이거는 맥 프로 대체제가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다가 맥 프로가 곧 나올 거다 라고 기대감을 높였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새 맥 프로는 2023년까지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 루머는 있는데요. M1 울트라가 처음 맥 스튜디오에 탑재가 됐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 단계 올라간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M2 울트라 칩셋이 탑재될 거라는 소식 하나. 그리고 마크 골먼은 맥 프로에 들어갈 칩셋까지도 자세히 언급을 하면서 M1 그 이상의 M2 울트라 혹은 익스트림이라고 불릴 만한 성능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번 맥프로 업그레이드를 기다리는 유저들이 꽤 많을 텐데 이거는 처음 루머처럼 올 연말에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펙까지 신제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2023년에 공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제 주변에도 맥프로 유저들이 있는데 서울리아님도 그렇고 신동감독님도 그렇고 여전히 맥프로 잘 쓰고 있지만 두 사람 다 뭔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시점이라고 그렇다고 맥 스튜디오하고는 또 다른 제품이라서 대체하기 또 어렵고 이런 말들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효율성 끝판왕 애플 실리콘 칩셋이 마음먹고 효율성이 아니라 성능 최우선으로 하드웨어 설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으면서 또 동시에 호환성까지 보장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맥 프로를 현재 쓰는 유저가 아니라도 정말 지켜보는 재미가 꿀잼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신제품 루머라는 게 사실 좀 유행하듯 확 일어났다가 확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새로운 이벤트가 우리가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금 딱 기다려보도록 하죠. 저도 욕심나는 제품이 정말 많은데요. 발표가 되면은 그때는 또 신제품 소식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guys!